네 번째 계시록 강의 시간인데 오늘은 별들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첫 화면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효과음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계시록에 나타난 그 일곱 별의 이야기에 대해서 거의 주된 이야기가 될 텐데, 또 일곱 별뿐만 아니라 그 일곱 별에 담아져 있는 비밀, 아마 오늘 못 끝나면 다음 시간까지 그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경 속으로 헤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은 일곱 별의 비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오. 본문 12절을 보시면, 자, 한번 전체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그랬어요. 우선 이 금 촛대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자막의 계시록 1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별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계시록 1장의 20절에 보니까 일곱 촛대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석을 하고 있죠. 그걸 정리하면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뭐가 됩니까? 사자가 됩니다. 아,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고 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일곱 촛대는 뭘 상징하죠? 일곱 교회. 일곱 교회는 우리가 이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쭉 첫째 시간인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거기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를 설명한다. 이 정도로 우선 서로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촛대 사이로, 촛대는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죠.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인자 같은 이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인자 개념은 바로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촛대 사이로 거닐이세요. 다닌다고 말이에요. 이 거닌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교회론적인 속성이 담아져 있는데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읍시다. 맨 밑에 줄을 시작. 이것은 예수님의 교회를 통치하시고 경영하시고 운영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교회를 상징하는 촛대 사이로 지금 이렇게 거닐고 계세요. 그 말은 통치, 경영, 운영을 누가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교회 항상 주인은 누구로 등장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등장하러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통치자가 되시고 경영자가 되시고 운영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십시다. 일곱 교회 사이로 첫째, 예수님이 교회 뭐가 되기 때문이죠? 머리가 되기 때문이다. 자, 건강한 몸은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건강한 몸입니다. 근데, 머리는, 이 컵을 집어야 되는데, 머리로는 지시를 하는데, 손발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 그걸 병든 몸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땅에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시와 통치와 경영 아래 있지 않고 엉뚱한 지시와 방식으로 교회가 성장하거나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병든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계시록 1장에 촛대, 즉 교회를 상징하는 그 일곱 촛대 사이로 예수님이 거닐으십니다. 경영하시고 통치하시고 운영하시는 그림이다.
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만이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만이 통치자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 시작. 사람의 권력이나 재정의 능력. 능력이 X표. 아니다. 아니다. 교회에서는 사람의 권력이나 어떤 재정의 능력으로 교회 파워게임이 형성되거나 또는 비중이 높아지거나 이루어져서는 절대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사회에서 무슨 회사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더 교묘한 것은 뭐냐 하면 혈족 또는 교회 내 사조직, 계파 이런 표현이나 이런 개념조차를 가져서는 안 돼요. 특별히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이 혈족들 마치 땅 밑에 그 고구마 뿌리 얽히듯이 막 얽혀가지고 혈족으로 이루어지는 교회 굉장히 위험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만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교회 내에 사조직을 만들어서 또 뭐 동아리 비슷하게 우리가 뭐 친목 모임으로 하는데 처음엔 누구나 다 선한 의도로 좋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이는 공간에는 항상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점점 더 새가 몰아져서 파워게임을 형성할 수 있고 그것이 또는 교회의 어떤 방향을 좌지우지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교회가 혼선이 빚어지고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명목으로도 사조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거는 존재할 수 없어요. 지금이라도 형성되어 있는 사조직은 다 오늘 저녁으로 해체! 해체. 이거는 제가 조크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우리 3.1교회는 공적으로 총회 헌법의 질서 속에 또는 교회론적 개념 속에 설정된 조직과 공동체 외에는 전부 타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질서와 원리를 좇아서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경영, 그리스도의 운영으로 진행이 되는 곳이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실까요? 그런데 왜 촛대 모양일까요? 뭐 이왕이면 담기 좋게 컵 모양으로도 일곱 교회를 표시할 수 있는데 왜 촛대 모양일까요? 여기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늘 송 목사는 자기만 재미있다 그러더라.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자, 이 배경은 스가랴서 4장의 배경을 담고 있는데 좀 본문이 길긴 한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예,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순금 등잔대. 그래서 제가 일부러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예,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이제는. 예, 그리고 밑에 보면 그릇 위에 일곱 뭐가 있죠? 등잔이 있으며 이게 일곱 촛대란 뜻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일곱 등잔의 목적은 뭘까요? 불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항상 이 등잔대에 뭐가 떨어져서는 안 될까요? 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이제 스가랴서 전체를 보면 감람나무에서 추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이 기름은 보통 뭘 상징하냐 하면 다음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자, 스가랴서 4장 5절 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네, 스가랴 선지자도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순금으로 된 일곱 등잔대, 이제 우리 신약식으로 말하면 촛대인데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자 4장 6절에 자,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나의
글자가 영어, 어떻게 됐습니까? 영어로 나옵니까? 글자가? 오직 나의 영으로. 예. 여기 이제 화면을 이제 곧 바꿀 때가 돼서 이제 이렇게 지금 바꾸려고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속 개인적으로도 왜 화면 안 바꿔주냐고 아우성 치는 분들이 많은데 계속 아우성을 쳐야 화면이 바뀝니다. 예, 장로님들 앞에 앉아 계신데 잘 들으셨을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천사가 물었는데 이게 뭔지 아냐? 모르겠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냐. 이 나의 영은 바로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이 장면에 정지를 하고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구속사적이고 성경신학적인 이해를 좀 하나 아주 쉽게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 이때는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이제 다시 건축을 회복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어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해와 장벽에 부딪혀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었죠. 무려 한 15년 정도 우리가 학계, 말라기, 서를 통해서 공부를 이미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러한 그림들이 뭐냐면 이것은 바로 교회가 온전히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과정에서 사람의 인간적인 노력과 힘과 경영 방식으로 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무얼로만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의 통치. 믿습니까? 결국은 이것이 아주 긴 교회론적인 예고예요.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서. 자, 그 다음 장면을 또 하나 볼까요?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전체가 성경 속에 1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네. 요한이 죽은 자 같이 되었죠. 그러면서 그 죽은 자 같이 된 요한에게 두 가지 음성이 들렸어요. 첫째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 두려움에 대한 정체는 뭘까요? 지금 사실 요한도 밧모섬에 복음 전하다가 유배되어 있고 도미티안 로마 황제의 서슬퍼런 통치 밑에서 온 세계가 극심한 신음 속에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극렬한 고통은 크리스찬들이 받고 있었습니다. 짐승의 가죽을 씌우고 톱으로 켬을 당하며 이것이 히브리 기자가 남긴 생생한 증언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공포와 전율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모두가 무서운 절망 앞에 답이 없는 세상에서 긴 장탄심만 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이 요한마저도 밧모섬에 유배가 되었고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속의 물결이 들어와서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었던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위로가 되지 못하는 피난처 구실을 못하는 공동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백성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정서는 극심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우리가 지난 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했지만 여기에서는 조금 다른 시각에 이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화면을 조금 치워주시고 제 얼굴을 좀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18절에 이런 기록이 있죠? 본문을 잘 보십시다. 우리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과 뭐라고요? 마지막이라. 이것은 물론 지난번 시간에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마치신다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완성하신다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 요한이 덧붙여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이 모든 인류 역사를 한 일직선 상으로 펼쳐놓고 보면 하나님은 인류의 세상의 역사까지를 포함해서 이 역사의 운영의 주체를 사실은 교회에다가 맡긴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이 안 들어오시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사실상 하나님의 구원사예요. 믿지 않는 열강들이 뜨고 지더라도 미국이 뜨고 중국이 일어나고 또 독일이 일어나고 열강들이 패권을 번갈아 가면서 쥐고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의 부흥과 그들의 패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역사 한복판에 하나님은 교회라는 신비로운 그리스도의 신부인 기관을 설립하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성경 기자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는 십자가에 매달린 패배자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면 마지막에 이 심판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일까요?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세가 있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왕노릇 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가 뭐 중세 때도 참 타락의 극치를 달렸고 요즘 그 중세 시대 못지않은 기독교의 타락상을 우리가 봅니다.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소망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무리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입달린 자마다 제각각의 시각으로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넘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시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소망의 그루터기를 반드시 교회를 통해 나팔을 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꿈을 점점점 상실하거나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는 바로 그렇게 성도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지리멸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소망의 끈을 놓고 있었어요. 그때 밤모섬에 유배되었던 절망 중에 가장 절망스러운 한 유배자의 이상 속에 이 계시를 통해서 시대의 새벽을 다시 깨우는 겁니다. 소망을 놓지 마라. 이 역사의 주체는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그 교회의 주체는 하나님이 경영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운영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 역사임을 믿습니까? 거기에 눈이 열어지면 부러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어집니다. 담대함이 생겨요. 이렇게 고백이 가능한 거죠. 살면 살아서 할 일이 있고 죽으면 죽어서 갈 곳이 있는 이 너무도 기막힌 운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렇게 주일, 일요일 늦은 저녁까지 말씀의 목마름 앞에 앉아있는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그 준비예요. 그래서 주변 상황을 보면 세상은 답이 없고 절망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결국 허물이 많지만 허물투성이지만 병든 역사지만 교회를 통해서 다시 그 꿈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린 전부 꿈쟁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꿈은 내가 붙드는 꿈도 아니고 내가 꾸는 꿈도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이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사는 이유를 묻거든 그 하나님의 꿈을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장면을 하나 좀 더 보십시다. 요한이 보았던 것은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일곱 별과 일곱 촛대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아주 어려운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머리에 조금 쥐가 나더라도 좀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한이 1장 20절에서 보았던 것은 두 가지인데 일곱 별과 일곱 촛대예요. 자, 복습합니다. 아까 일곱 촛대는 뭐라 그랬죠? 예,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 그랬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그다음에 일곱 별은 뭐라 그랬어요?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우리가 하나 헤집고 넘어가야 될 정리가 하나 있어요. 일곱 교회라는 말까지는 이해가 돼요. 아, 일곱 별은 일곱 교회를 말하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말하고 일곱 별은 일곱 교회 뭘 말한다고요? 사자. 일곱 교회가 아니라 일곱 교회 사자를 말해요. 근데 이 사자라는 말이 보통 사람에게도 쓸 수 있는 단어거든요. 번역 성경만 보면.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 사자는 누군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존재가 또 그리고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낯선 존재가 등장을 하는데 일곱 교회 사자에 대해서 보십시다.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천사입니다. 이 원문이 앙겔로이라고 돼 있어요. 앙겔로이. 저 단어가 앙겔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사람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일곱 교회 천사라는 말입니다. 자, 즉 일곱 교회 천사를 말하는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시다. 천사라는 존재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아유, 뭐 이렇게 다급하게 대답을 하세요. 깜짝 놀랐네. 예, 하죠. 예. 천사라는 존재는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성경에도 많이 등장을 하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 특별히 마리아에게 수태의 예고를 전했던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주로 사용했던 존재들이 천사라는 존재입니다. 아까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천사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일곱 교회 사자는 일곱 교회의 천사를 얘기하는구나.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천사의 존재를 너무 소극적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천사 얘기하면 굉장히 뭐 이렇게 신비주의자들처럼 얘기하고, 쟤 어디서 성경을 배운 거야? 아니, 천사는 성경이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이제 소극적이고 부정적이 된 이유가 뭐냐면 유대교와 천주교의 천사 숭배 사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정리를 좀 합시다. 존재는 인정하고 숭배는 금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본문 하나를 볼까요? 계시록 22장 8,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듣는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네, 요한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 천사의 발 앞에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했어요? 이 천상적 존재니까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9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의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네, 여기 매우 중요한 얘기 하나가 등장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9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누가 천사가 누구에게 요한에게 말합니다. 나는 천사가 말하는 거죠.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자, 이 두루마리의 말
지키는 자들은 누굴 가리킬까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성도들과 함께 된 뭐라고요?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근데 여기 재밌는 그리고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 너, 네 형제 선지자들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어떻게? 함께라는 말이 있어요. 함께. 그러니까 보세요. 이 자막을 조금 걷어주세요. 천사가 나, 요한, 너, 또 선지자 형제들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성도들과 어떻게? 함께! 함께. 그러니까 한 공동체라는 얘기예요. 누구와? 천사와. 함께 뭐가 된 자? 하나님의 종이 된 자들이다. 자, 이 이야기가 그냥 천사가 있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본문이 아니고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들이 우리와 어떻게 한대요, 지금? 함께 한대요. 그러면 그들도 우리와 함께 교회로서 하나 된 존재라는 거예요.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바로 이 땅에 적을 두고 이 땅에 유지를 해서 운영이 되고 경영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원래 소속은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소속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의 교회들은 사실상 천사들과 함께하는 천상적 공동체란 뜻입니다. 그런데 천상적 공동체로 불리워지고 살아가기에는 우리에겐 너무 많은 약점과 허물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쯤 나올 내용인데 일곱 별의 비밀이라는 단어 속에서 이제 그 비밀의 진짜 의미가 다음 시간쯤 풀릴 겁니다. 다음 시간 빠지지 마시고 전부 나오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자, 우선 그것은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 아, 하늘의 천사와 이 땅의 성도들이 함께 종된 한 운명체요, 한 공동체구나. 고로 이 지상에 발을 붙이고 있는 교회지만 흠도 있고 약점이 있는 교회지만 그 가치와 지향점과 속성은 정체성은 어디에 소속을 가진? 하늘에 소속을 가진 천상적 공동체라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입장과 시각이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천상적 공동체다우게 우리가 그런 태도로 그런 삶을 준비하면서 정말 살아갑니까? 여러분, 혹시 교회의 머리를 누구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담임 목사로 이해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큰일 날 소리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러면 우리의 머리는 어디 계신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그럼 우리는 비록 육신으로 이 땅에 아직은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사실은 동시에 어디에 있는 겁니까? 천상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각자가.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왕자요, 하늘의 공주로서 살아가기보다는 가끔은 배만 부르면 꿀꿀거리고 누워서 잠 잘 자는 저 우리의 동물들처럼 그런 탐욕과 분쟁과 빼앗음과 쟁취와 경쟁과 세속의 논리에 푹 빠져가지고 그 땅에 코를 박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문득문득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천상적 공동체로서 꿈을 잃어버린 모습이에요. 얼마나 딱해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달려가야 될 중요한 삶의 과정은
잃어버린 천상적 공동체 꿈을 되찾고 회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3.1교회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 그 일은 우리 홀로 이루도록 놔두시는 싸움이 아니고 우리가 촛대 사이로 누가 거닐고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경영하시고 교회를 운영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전제 하나가 있죠. 모든 교회의 주권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 너무 사람이 많이 교회의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큰일 날 짓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래서 여러 곳에서 뻥뻥 터졌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비문에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그때 두 사도가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뭐라고 일가를 던지던가요?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게 무슨 기적사건인 줄 이해하시는데 천만에요. 그건 기적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적사건이 아니라 드디어 공식적으로 이 다리를 저는 것 같은 평생 일어나지도 못하고 다리를 못 쓰는 이런 안전뱅이 같은 이 종교가 이제 회복이 되고 고침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그가 일어나 걷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시작을 알리는 사인이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 일으키는 기적의 사건이에요. 단순히 예수 믿으면 이런 병도 낫는다 이쪽으로 메시지를 몰고 가면 성경의 진짜 관점을 놓치고 보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드디어 이 땅에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사도들에 의해서 천명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3.1교회 성도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생각이 바뀌어지고 관점이 바뀌어지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고 돈을 옛날에는 그냥 밥벌이를 위해서 벌었던 돈벌이가 이제는 선교를 위해서 돈을 벌고 구제를 위해서 돈을 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비즈니스를 한다는 그런 관점으로 안전매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을 간증삼아 나눌 수 있는 그런 순종이 곳곳에서 보고되어지고 나뉘어질 때 그 일은 가능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이 계시록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지상교회는 비록 땅에 있지만 소속과 그 성격은 천상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라는 말은 교회는 천상적 공동체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어쩌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일곱 별의 비밀에 대해서, 자, 일곱 별이 아니고 그냥 일곱 별의 뭐예요? 비밀. 비밀이라는 말은 무스테리온이라는 헬라 말을 쓰는데, 자, 이 비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이 도대체 뭐냐? 다니엘서 2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이 노란 줄로 기록한 후일에 될 일, 이게 비밀이란 뜻입니다. 또한 성경 구절을 보죠. 계시록 1장 1절에 우리가 이미 지나간 본문이지만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일곱 별의 비밀이라고 할 때 무스테리온이라는 말은 두 가지 개념입니다. 후일에 될 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신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이 일곱 교회의 비밀은 뭔가? 오늘은 이 부분만 하겠습니다.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뭘 맡은 자?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거기에도 무스테리온입니다. 그럼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하나님의 경영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 복음을 뭐 하는 겁니까?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언제까지? 언제까지? 구원에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항상 교회는 선교지향적인 공동체로서 존재하지 않으면 이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일곱 별 속에 감추어진 비밀은 구원에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찾도록 찾아 나서는 것이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또 올 시대를 포함해서 교회가 그 시대 앞에 맡은 책무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은 전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삶이라고요? 선교. 그러니까 겨울 선교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 부장님 잘 꾸어 삼고 또 고참한테 잘 해서 휴가가 선교 일정과 딱 맞아 떨어지도록 그때 가서 기도하면 조금 바빠요. 자, 이것은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모두에서도 서른 시간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류의 역사를 일직선상에 놓고 볼 때 이 인류의 역사는 전부 무슨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실제가 그렇습니다. 세계 역사를 한번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만 해도 그래요. 우리나라의 지나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조금 반보쯤 늦게 들추어서 공부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위에는 중국, 아래는 일본, 태평양 건너 미국의 주도권 아래 열두 갈래가 찢겨도 벌써 찢기고 망했을 환경과 조건이 역사의 고비마다 너무나 많았어요.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희한하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식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으시고 물꼬를 다른 데로 돌리셔서 이 민족을 마치 구약의 남은 백성처럼 이렇게 남기셔서 그것도 동강이가 난 이 남쪽 한 끝에다가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부흥을 맛보게 하셨고 무언가를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땅끝은 어디가 돼야 될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의 땅끝은 세계 지도를 놓고 선교 렌즈를 거기에다 대입시켜보면 5분의 4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전부 이 아시아 대륙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들을 누가 감당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민족이 그 영혼들을 감당해야 될 들끓는 마음이 매일 새로워져야 됩니다. 선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우리는 자기 관점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방법론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인정해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에서는 우리는 자나 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 깨나 선교를 노래해야 됩니다. 이것은 목회를 함은 할수록 감은 갈수록 더 절박해지는 시대적 과제예요. 우리 3.1교회는 과거에 100을 선교했다면 10년 후에는 20년 후에는 200, 300을 선교해야 그게 정상입니다. 옛날만큼 숫자가 안 돼서 못한다고요? 어느 분이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배워오고 하나님의 심정을 어떻게 배워왔습니까? 숫자 많으면 선교 많이 해야 되고 숫자 적으면 선교 줄여야 되고 그런 논리입니까? 세상의 경영은 그렇게 감축도 할 수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안 될수록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만 바라고 그분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한 사랑하는 3.1의 성도 여러분,
일곱 별의 비밀을 붙들고 있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선교의 제물로 다시 한번 재헌신하는 저와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